안녕하세요. 이번 24년도 연고대 편입에 지원했고 동시 합격해서 현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정세영입니다. 아, 너무 좋죠. 생각만 해도 내가 스카이대야? 와, 완전 흐뭇하죠. 네, 편입을 결심한 이유는 일단 제가 수능에 대해서 좀 미련이 남았었고 막상 대학을 가니까 학과 공부가 생각보다 할 만한 거예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시험 전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게 편입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김영 편입은 업계에서 가장 메이저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 편입판이 정보가 되게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그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김영 편입이라고 해서 김영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연고대 올패스를 고른 이유는 일단 모든 교수님들 다한 번씩 들어볼 수 있어서 나한테 맞는 교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고대 올패스를 골랐습니다. 인간이 맞춘 나만의 공부 방법 하면 일단 2배속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제가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이 없을 때마다 인강을 들으면서 그 보충해 나갔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, 그리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. 두 가지가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월별 학습 계획은 솔직히 교수님들의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커리큘럼이 진짜 월별로 어떻게 할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간다. 근데 교수님들이 그 Q&A도 잘 받아주시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된다. 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병행으로 세 과목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강의 3개씩 들었었고, 그리고 주로 강의를 들을 때는 그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도서관에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. 일단 김영 편입 인강 활용 팁이 있다면 그냥 하라는 대로만 쭉 하면 됩니다. 솔직히 저만의 인강 팁이라고 할게 모르는 문제가 찾아보는 그 정도였습니다. 저의 지원 전략이 있다면 일단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때 학과별로 몇 명이 지원하는지 나오거든요. 그걸 참고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니까 여길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를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. 저는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. 편입 같은 경우가 일단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. 그 넓은 범위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까먹게 돼요. 하지만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여러 범위에서 딱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까먹었던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세뱃돈 한번 다시 받는 느낌? 일단은 제가 캠퍼스를 걸어보니까 너무 좋고요. 내년에는 함께 걸었으면 더 좋겠습니다. 네, 이 편입 시험은 제 생각에는 노력한 만큼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시면 모두 행복한 신촌 생활 할수 있을 겁니다. 편입은 김영, 김영 편입 화이팅!